드리고 싶은 것은 11번째 신천만국교회 로마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로마 성서 침례교회. 로마 성서 침례교회. 네, 오늘은 로마 성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아마 그 당시 로마교회가 이름을 붙였다면 성서 침례교회 이름을 붙였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말씀 중심이었고 로마교회는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문명을 말할 때 로마 제국의 문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대한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그 로마,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로마가 하루 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것은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앞서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뭐냐, 그래서 로마의 멸망에 대한 수많은 책자를 썼습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성경과 5대 제국, 여기 보면 로마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제가 보면서 그 학자들마다 그 로마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만족의 침몰에 인해서 기후변화와 농업 피폐로 인구 감소, 너무 넓은 영토, 팽창 정책의 한계, 재정 적자의 운영의 원인.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교화된 기독교, 이렇게 말했어요. 국교화된 기독교.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는데 그것이 로마를 멸망하게 된 일조를 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에드워드가 쓴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멸망에 일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화되어버린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인의 모습, 결국 이런 것이 로마를 멸망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일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의 초대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국교화된 313년 이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오히려 기독교가 국가화되면서 국회와 함께 로마는 쇠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참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에서 변화될 수 있는 역할도 되겠지만 오히려 타락시키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아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권력 다툼이나 하고 도저히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마교회 초기에 어떻게 칭찬받는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로마의 멸망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을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산과 전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 교회도 사실 선교사님이나 어떤 영적인 사람의 역량 없이 스스로 이제 자체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10절에, 9절과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당시 저들이 6월절날 이제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과 유대교, 그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과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그를 역사하실 때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다. 여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성령의 역사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한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하여튼 묘상한 방언을 그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서 변화된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그러면서 성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한 사람이 어떻게 신실하게 변화되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아편의 역할을 통해서 참 이웃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로마 교회는 어떤 걸로 칭찬을 받게 되는가?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에 따라서요? 전파되미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두고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디모데가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비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이분이 로마 주석을 썼는데 그곳에서 뭐라 하면은 로마에서 약 1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있는데 10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그 노예니까 항상 로마인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 노예가 50%니까. 집안 중에 반이 노예니까 이들이 또한 힘이 세기 때문에 혹시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책에 의해서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서 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한 것이 그 당시 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회 질서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에 도전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종 가족이나 친척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노예로서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 고달픈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지난해는 AD 60년 중역 네로 황제 박해 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믿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선박 외제에는 시체를 묻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때나 그 성 밖에 무덤을 뒀던 것처럼 이들도 로마 성 밖에 시체 묻는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이 거처할 곳은 무덤 근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곳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무덤 근처에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또한 더 바퀴가 심하면 심할수록 땅굴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땅속으로 계속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들어갈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하 유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공동묘지 근처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찬송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만찬식을 허행을 했습니다. 지하 동굴은 특이한 암층으로 되어 있어 쉽게 팔 수 있었고 공간이 공기와 유착하면 표면이 금방 굳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또 공기를 스스로 정화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신선했기 때문에 300여 년 동안이나 기독교 도시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300여 년간 여기에 묻힌 기독교 성도의 수가 무려 600만 명이 넘었다. 그곳에 묻혀 죽은 성도가 600만 명. 지금도 로마 선박에 30개에서 51개의 카타콤이 있는데 그 총 길이가 약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로마시의 외곽 전부가 카타콤이 세운 것입니다. 저들은 암호, 포도나 방주나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바깥 출입을 하고 살게 되었고 또한 출입하는 벽돌에는 성경에 관한 여러 벽화를 그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카타콤은 성 칼리스트 카타콤인데 이것은 지하 4층까지 되어 있어요. 지하 4층. 그래서 통로 길이만 2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해만 10만 이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지하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은 로마인들이 결코 지배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결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오히려 여러분과 내가 편안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됨에도 되는데 여기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런 여건 속에서 항상 죽음 앞에서 언젠가 잡히면 화에 처하고 사제의 밥이 되는 그런 속에서 저들은 지하로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자식들이 어떤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그곳으로 왔지만은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지하에 살면서 무슨 교육의 혜택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로마 신학자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비록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뿌리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흔들리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분이 이런 책을 통해서 낸 게 하나님의 보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지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들이 지닌 믿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생긴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입어 생겨진 참된 믿음이었다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에 7절에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와 평강 있기를 원하느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믿음과 또한 자신의 믿음이 같음을 알고 오히려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믿는 믿음과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어땠어요? 같음을 보고 내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그 가운데 1장부터 8장에서 설명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뭐냐? 오직 하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대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린데 빠르지라 하면서 로마서 3장 여기 11절에서 18절 어쨌든 1장과 2장과 3장에서 우리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낱낱이 그래서 4장과 8장에서는 뭐를 드러내고 있냐면은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 그가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한 믿음, 이 값진 믿음을 그들은 분명히 그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에 전파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 홀로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갖는 믿음이 나와 동일함으로 피차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는 신앙이 여러분과 동일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믿는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둘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칭찬, 바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에게 직접 가서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로마에 갔을 때는 이제 그들이 와서 교제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6장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 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응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 브리스길라는 여기에 그 자매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자매 이름이 앞에 나오기는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믿음이 우선이에요.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여기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 로마인.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데 브리스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아굴라가 로마에 유학을 갔는지 로마에 어떤 일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유대인이면서 그 로마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49년경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어요. 이때 이 부부가 어디 가냐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이 아굴라는 그 당시 아마 천막을 깨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부들이 누구를 돕는 사도바울을 아주 전적으로 돕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삶을 하다가 에베소로 가게 됐어요.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에 또 함께 가서 에베소 교회를 돕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를 위해서 할 일도 있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이 있건만 이 부분은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바울 돕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과 함께 했던 목숨까지도 참 바울을 위해서 헌신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계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상계동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한 부모의 직장 때문에 자녀들이 또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을 위해서 떠났다. 바울과 동료가 위해서 떠났다. 내 주위에 교회를 위해서 떠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사역을 위해서 정말 교회 근처로 갔다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듣기 어려울 뿐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 근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역을 위해서 동료계고 사역자의 마음도 도왔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웠던 위대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로마의 핍박이 그치게 됐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을 때 이 부부도 또한 로마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는 자기의 가정에 문을 열고 가정에서 참 구용 예배를 시작했던 그런 믿음의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저희 교회에도 만나라. 나의 사랑하는 예배를 너에게 드러나라. 예. 아시아에서 그렇게 성경을 드리라. 예. 여기 보니까 또 저희 교회도 만나라 그렇게 말씀했고 개혁개정에서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 저희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도 문화라. 사도바울은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일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의 역할을 아주 철저히 감당하면서 그 교회에 어린 사람을 도와줬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장 14절에도 이순 그리도와 블레몬과 하메와 파르고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역시 이 일에 동참했던 것을 보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비전과 함께했고 그리고 바울의 소원과 함께하면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영혼들의 아픔을 내서 눈물을 기도하고 치료해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어릴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수고로운 사람을 지적했는데
16절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물어봐라. 마리아. 네. 마리아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마리아라는 자매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 다음 로마서 16장 10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많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물어라. 버시라고 하는 성도.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히 여긴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 그들을 칭찬했고 나는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영적인 믿음의 사랑인 거 저 우리 믿음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믿음이 전해지는 거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힘든 그 사람들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정말 청년분들이 거의 20여 명이 참석해서 우리 자매들과 함께 한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그곳에서 물건을 꺼내냈는데 냄새가 얼마나 격한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집이었어요. 아, 근데 우리 부대 자매들이 참 그런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돌에다가 바깥에 내놨는데 그것이 그 작은 집에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이 나오는지 청소해주고 도배해주고 창문 닦아주고 화장실 긁어내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의 목사님 이런 일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시다. 너무 기쁘시다. 성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어려워요. 뭐 문제를 따지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눈길을 돌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지 내 어려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주님을 죽이려고 쫓아간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 했던 거 아시나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의 아픔에 함께 했던 것은 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 문제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듣고 일어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울 손길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민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리듯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일어나면 우리의 사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들은 땅을 파고 또 땅을 파고 또 땅을 파고 그러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줬어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이루하고 격려한 사람이 로마 교회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거룩한 상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면서 먼저 로마서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하면 서로 위하고 존경하면서 먼저 성도들은 서로 우리 존경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존경합시다.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까? 미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 그런 관계가 되는지 않겠어요? 또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19절에 보면 너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선한 일을 하라. 결국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 아닙니까? 예수 있는 사람의 표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랑의 이웃들에게 나아졌어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들이 계속 더해졌어요. 여러분하고 그런 관계가 더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칭찬받는 여러분 안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사도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자기가 입은 곳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오직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의 시작으로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항상 사도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가 그 당시에 땅까지는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 꿈이었는데 결국은 그는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그는 죄수로 로마에 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로마옥 중에서 자기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의 하나님이 도리어 복의 친구와 인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신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대인을 위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어려움도 얘기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바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바울과 얘기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안에 매인이 되었지만 그 매인 속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초들이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는데 바울은 6시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보초들은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 6시간 동안 설교하고 이들이 예수 믿고 복음받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복음자 또 예수 믿고 또 이제 교대하면 또 다른 사람 오히려 매인이 자기 삶에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매인이 뭐가 있어요? 진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매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매임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매임에서 우리에게 진보 있는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터뜨리지 않은
서기 197년 변정세를 쓰면서 우리가 배워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늘어난다. 순교자들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순교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을 더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넘치는 중앙성사 친에게 성도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에 한번 예배 들고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좀 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가정의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소수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다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이제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힐링, 힐링한 그런 믿음이 교회에 계속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다행히 셀 모임이다, 제자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목장 모임이다, 이런 것으로 교회마다 이제 흥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산다라고 흥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고 교회마다 이 일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내 가족, 내 식구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한번 오픈해 보지 않겠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그곳에서 기도가 있고, 그곳에서 찬송이 있고, 그곳에 구역원들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결국 이 사회는 희망이 있지 않겠다. 결국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할 그 무렵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통치 영역의 사전을 편지로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써보낸 편지가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성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게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지금 총독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정말 저들은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사랑, 서로를 격려, 서로를 세우는 그 모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보입니다. 저들이 우리 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유적자들이, 군인들이 변화되는, 백부장이, 천부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중앙성서 신의 교회 가정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나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